7월 10일 금요일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항공주 얘기입니다. 미국 항공주부터 시작해서 국내 항공주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항공주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시장 많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고 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이런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다 많이 떨어졌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떨어진 종목 가운데 항공주들이 조금 눈에 띄어서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 에어라인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내용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4%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델타 항공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실적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2분기 조정 매출이 15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가 넘게 줄었습니다. 전망치가 154.5억 달러였는데 0.4억 달러 정도 더 줄어든 거예요. 전망치보다 못 미쳤다는 게 일단 실적이 떨어졌다라는 게 일단 주가에 별로 좋지 않았고 당연히. 또 순이익이 전년비 29%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순이익은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되레 10%나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들 다 들어가 있죠. 더 시장 주가에 또 악영향을 미쳤던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인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주당 1.7달러 정도로 그 전에 예고됐던 것보다 15%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델타항공의 실적 내용들을 뜯어보면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늘 4% 가까이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하나 제가 이 차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오늘 주가 떨어진 그 모양이죠. 근데 이 막대 그래프 보십시오. 이 거래량 나타내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크게 늘어났다라는 건 뭐 거래가 터졌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평소 거래량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걸 보면 델타항공에 대해서 오늘 실망한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미국 항공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통 AA 이렇게 그 꼬리표에, 꼬리 날개에 붙어 있는 그 회사죠. 오늘 주가가 사실 10달러밖에 안 되는데 오늘 그나마 3.7%가 넘게 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오늘 실적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미 지난 5월 말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었는데 그때 이미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2분기에 좌석당 매출이 전년비 6%나 줄어들 것이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5월 28일이었는데 CEO, 즉 최고 운영 책임자가 사임을 발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항공주들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항공주들 그래 뭐 안 좋을 수도 있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점점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2분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3분기는 또 이제 성수기에도 진입을 하고. 특히 이제 2분기 때 이 미국 항공주에 대한 얘기가 이 항공주 얘기를 좀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미 몇 달 전에 다 이제 항공권 예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림픽 특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 상황을 좀 보면 3분기에 좌석 전망이 5, 6% 정도, 매출 성장 2, 4%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뭐 실제로 가셔야 될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파리가 좀 엄청나게 좀 덥고요. 에어컨도 뭐 설치는 데 별로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좀 뭐 유럽 시장 상황이 극우 정당들의 득세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하죠. 그런 영향들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저가 항공사들, 지금 말씀드린 델타나 에어라인은 좀 큰 항공사들이죠. FS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항공사들하고 LCC라고 보통 얘기하는 저가 항공사들하고 지금 항공권 할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밤늦게 나왔던 그 미국의 5월 CPI에서도 보면 6월 CPI에서도 보면 항공권 가격이 5%나 감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파들이 그대로 CPI에도 반영이 된 거죠. 그만큼 항공사들, 큰 항공사들이니까 FSC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나 LCC 같은 저가 항공사들이나 다 항공권 가격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 애들 얘기고 우리나라 항공사들 상황으로 한번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미국 항공사들은 저가 경쟁 뭐 등등등, 그다음에 뭐 올림픽 특수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 국내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이제 주가 그래프인데요. 어제 현재 22,250원 기록을 했었고요. 자, 보면 주가가
이게 7월입니다. 7월,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급격하게 좀 반등을 하다가요. 이거는 결국은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기서 이제 M자를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거래도 좀 늘었다가 그 이후에는 거래도 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좀 현재 이런 상황이고 대한항공은 연초 대비해서는 7%가 하락을 해서 사실은 올 상반기에는 장사를 뭐 거의 접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 쪽 하나 보겠습니다. 티웨이인데요. 티웨이는 두 가지 좀 재료가 있는 회사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는 최대주주가 바뀐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 노선에 신규 진출한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티웨이의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였는데 티웨이 항공 주가를 보면 역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아까 대한항공 올랐던 그 시기에 비슷하게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가 거래량도 늘고요. 그 이후에 역시 좀 대한항공보다는 좀 더 널찍한 M자 모양을 그리고 역시 7월 후반부로 갈수록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부진한 이유를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들과 우리 항공사들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항공사는 할인 경쟁에 올림픽 특수 저조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였는데 국내 항공주들은 삼고 부담이 너무 큽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왜냐하면 일단 외화부채가 많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담이 크고요. 유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대출을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때문에 뭐 전혀 못 버는 건 아닌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여객 화물 수요는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우리가 좀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객 수요 여기 써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객 화물 수요가 6월 기준으로 25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이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더 8% 정도 더 성장률이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도 720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6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58%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이제 육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객도 늘어나고 화물도 좀 늘어나는 상황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분기에 대한 부분들, 2분기 실적이지만 3분기에 대한 부분들,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면 어쨌든 밝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3분기, 여름 휴가철을 포함하고 있는 3분기가 성수기인 거 이유는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해운주들 얘기하면서 글로벌 해상운임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다 얘기를 했는데요. 해상운임만 오른 게 아니라 항공운임도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운임으로 하기에 선박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좀 돈 더 많이 들지만 급하게 빨리 보내야 되는 이런 운임 항공 물량들 때문에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 운임에 대한 비용 운임도 한 40%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큰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낳는 부분은 지금 오늘 오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9월로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하면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여기 3고 부담 중에서 이 고환율 부담이 일단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도 환율이지만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또 좀 별개로 치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약세를 가면 유가는 올라가니까 뭐 그 부분에서 달러가 미국의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에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유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고 중에서 이 두 개 정도는 고금리와 고환율 정도는 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부터는 좀 우리 항공주들도 조금 이제 접었던 날개를 조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처럼 결국은 저가 항공사들과 대형 항공사 간의 이 가격, 그 항공권 가격 경쟁이 우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